검찰 수사 여파로 기아 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주 공장 착공식이 무기 연기되는 등 경영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. 특히 기아차 62,600 플러스 2.96%의 해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정의선 사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서 기아차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. 기아차는 20일 정의선 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및 검찰 수사로 인해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 시에 짓기로 한 공장의 착공식을 다시 연기했다고 밝혔다. 기아차 관계자는 조지아주 공장 착공식 일정을 이달 27일에서 오는 5월 10일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이마저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다시 미뤘다면서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. 회사 측은 정 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착공식 날짜를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.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기아차 미국 공장 건설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될 경우 기아차의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져 해외에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특히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현지 금융권에서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데 착공식 지연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자금 마련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. 피해는 기아차와 현지에 동반 진출할 계획이었던 중소협력 업체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. 기아차는 2009년까지 12억 달러를 들여 조지아주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지을 방침이었다. 미국뿐 아니라 다음 달 시험 가동을 거쳐 연말께 양산에 들어갈 기아차 슬로바키아, 질리나 공장의 생산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. 슬로바키아 공장의 경우 그동안 정 사장이 공장 건설과 생산 라인 구축, 생산 차종 결정 등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. 현재 공사 중인 중국 제2공장, 둥펑위에다 기아차, 건설과 동남아 시장 공략 등 다른 해외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 7% 수준이었던 시장 점유율을 올해 4.2%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.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 사장이 사법 처리될 경우 기아차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. 기아차는 2010년까지 미국 30만 대, 유럽 30만 대, 중국 43만 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103만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비전을 수립해놓고 있다. 이관호 기자 리크 행평.com